저희가 이렇게 네. 더쇼에서 별빛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네. 왔죠. 맞습니다. 네, 제가 보던 그러니까 대기하던 중에 네. 좀 충격적인 걸 봤어요. 어떤 거죠? 네, 저는 되게 좀 놀랐어요. 무대에 지장이 살짝 있었습니다. 이제 볼 시간을 가질 텐데 네. 내 멤버의 비즈니스라고 일단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그거 가야 돼요? 시작. 아이고. 오빠 댕댕이 애깅 모먼트 큐. 자, 여기까지 볼게요. 따라해보세요. 이걸 왜 따라해요? 이거 원래 멘트 하나하나 복붙을 해야 돼요. 해봐요. 저는 참 이거 화면 보는 것만으로도 벅차요. 지금 굉장히 버겁거든요. 해봐요. 오빠 아! 오빠 토끼 애깅 모먼트 큐. 댕댕이 이제 토끼로 네, 그냥 본인이 오빠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너의 오빠. 뭐 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걸 열어 제끼시죠? 저한테 알다시피 옥댕깅의 모습이 다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빠의 상징이죠. 이게 참 예. 멋있게 한번 하세요. 아니면 이거 벗어도 되고 되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오빠. 야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했어요? 예? 눈 딱 감고 했어요? 난 너무 예뻐 미쳐 댕댕이. 이거 다 봐야 하나요? 자 5, 6, 7, 8 눈은 너무 예뻐 미쳐 토끼 이런 곡입니까? 한번 다시 볼까요? 네.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아기 상어. 왜 웃은 거예요? 저도 사람이에요. 하면서도 당황했어요. 당황했죠. 아 그리고 그게 생각났어요. 아기 상어한테 물리면 아파요. 아빠 상어한테 물리면 죽어요. 그게 생각나서 저거 애깅이었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귀엽게 아기 상어 뚜루뚜루. 전 바로 지금 갈게요. 하나 둘 셋. 아기 상어 뚜루뚜루 물리면 아버지 뚜루뚜루 애깅. 정말 그렇게 꼬네요. 다 봐야만 속이 후련했어? 네. 오빠 토끼 애깅 모먼트 큐. 되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오빠. 눈은 너무 예뻐 미쳐 토끼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애깅. 이렇게 한번 비즈니스를 봐왔는데요. 네, 제 비즈니스 어떠세요? 한번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. 네, 이게 참 멤버의 비즈니스를 보기란 정말 쉽지가 않아요. 벌써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오늘 이렇게 별빛으로 벌써 네. 스페셜 무대도 하고 유빈이 비즈니스를 뷰오뷰 네 글자니까 솔직히 외우기 쉽잖아요. 뷰오뷰라고 네, 짧게 뷰오뷰 뷰오뷰 뷰오뷰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벌써 사랑합니다.